아, 오늘 예, MBN 2024년도 6월 18일자 기사네요. 사망률 최대 50%, 바이러스 대유행 온다. 미 CDC 전 국장의 경고라는 기사에 대해서 전체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국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 경고.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 갖추면 대유행 시간 문제. 최근 인체 감염 사례를 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전 국장이 대유행으로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전 CDC 국장은 지난 15일 미국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에 출연해 조류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을 경고하며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전염될 때 사망률이 아마 25%에서 50%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처럼 그런 거죠. 그냥 감염되면 바로 죽는 시체가 쌓여서 정말 우리가 당했잖아. 세계 각국에서 그냥 걸리면 거의 죽었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2003년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세계 23개국에 889건의 인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환자 중에 463명이 사망해 치명률 52%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섭네요. 레드필드 국장은 어떤 상황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 사이에 대유행하게 될지 과거 실험과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이미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향성을 가지려면 5개의 아미노산의 핵심 수용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과학자들이 2012년 실험에 밝혀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런 과정을 거쳐 대유행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3명이 젖소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걸 보고됐습니다. 최근 호주와 인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고 인간 대 인간 전염병이 이루어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 수용체에 결합하는 능력을 갖추면 그 다음에는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된다며 그때가 우리가 대유행을 겪게 된 시점이면 이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참 무섭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인류가 마지막 때에 이르러 멸망할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멸망 원인으로서 전염병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는 얼마 전에 코로나는 수많은 인명이 죽었습니다. 조류에게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 그 바이러스가 인체에 결부되어 인간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는 또 다른 참 코로나처럼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MBN 2024년도 6월 18일자 기사로 사망률 최대 50%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대유행 온다. 미 CDC 전 국장 경고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